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네네. 엄마를 느꼈을 때에는 풍파라는 풍파를 다 겪고 살아야 되는 엄마로 들어오시고, 일이란 일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고 사셨어야 돼요. 응? 말을 하자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으라. 응?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 못하셨어? 그만큼 엄마 삶이 기복이 심하셔야 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신랑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엄마는 신랑의 복이 없이 살으라. 응? 신랑 복을 없이 살으라는 사주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시고,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시나요? 자식을 기다리나요? 어느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남편이요. 신랑하고 이별했어? 근데, 엄마, 서류가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서류가 다 정리가 끝난 걸로 들어오지를 않아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은 됐어요.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셨어? 재작년에야. 헤어진 지는 15년 됐는데. 근데 이부 신랑을 두로가 같이 합치기를 많이 엄마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합치진 않더라고요, 선생님. 금전을 대주는 사람? 아니요, 그것도 이제 없으면 벌어서 조금씩 양육비를 주면 되고요. 그걸 떠나서 애들과 좀 교섭도 해주고, 그리고 나하고 합치진 않아도 애들 문제로 인논도 하고, 양육비 문제도 인논하고, 이렇게 친구로서 지내줬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신랑하고 신랑이 엄마 옆에 온다고 말을 하시던가요? 아니, 이제 연락이 없어요. 지금 그쵸? 안본지 지금 그러니까 15년째. 나한테는 엄마가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신랑 마음을 느껴봤을 때는 신랑이 엄마한테 오겠다라는 답을 듣지를 못했고, 신랑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걸로 느껴지고, 살고 있어요. 소문 들었어요. 다른 사람하고의 살림을 차렸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엄마는 그냥 지금 날까지 신랑한테만 와주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신랑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전혀 만날 수는 없는 건가요? 만날 기회는 있겠죠. 만날 기회는 있는데, 근데 지금으로서 신랑이 엄마한테 하루아침에, 내일이나 모레 당장 그렇게 내가 갈게 라는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왜 신랑이 아예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걸로 자꾸 느껴져요? 응? 자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응? 엄마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쪽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를 않는데, 내 말이 틀리나요? 잘 살고는 있나요? 그쪽에 열심히 충실하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나게 되면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으로는 들어오지를 않고, 엄마가 연락을 연결이 되면 무슨 연결에 꼬리가 있어서 무슨 계기가 돼서
분명히 신랑이 오고 가고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는데, 엄마하고 지금 신랑하고 아이하고 자식하고 왕래를 하지를 않게끔 보여요. 응? 그런데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엄마는 어떻게 신랑한테 다가갈 거야? 다가가려고 엄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연락, 그 연결의 고리가 어떤 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 시점이 뭐냐는 거지, 내 말은. 뭐 애들이겠죠 뭐막 있다면은 근데 아버지가 애들을 안 만나. 네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왜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엄마. 신랑이,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사업도 안 해? 예 목수예요 목수? 예 근데, 똑같은 그쪽에 있는 건가요? 네. 그쪽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역이 똑같이 그쪽에 있으시냐는 걸 여쭤보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뭐 제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주를 보여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있고요. 응. 육지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주에 이렇게 왕래하는 거를 많이 보이지를 않고 네. 이쪽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를 더 많이 보인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만나게 되면 어떤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나중에라도. 아직까지 신랑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올해나 몇 년이나 그렇게끔 들어오지는 않는데, 네. 자식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엄마가 한두 번 자꾸 만나서 전화 네. 네. 통화를 연결을 해서 하면은 그게 조금 나아지면 나아졌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오래됐고, 엄마라는 사람이 이미 지금 묻혀져 가고 있어요, 신랑 머릿속에서. 그리고 전혀 이제 이쪽 가정에 대해서는 배제가 돼 있어. 배제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응?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만히 올까 하고선 기다렸다가는 세월만 흐르지, 세월만 지나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크다 보면 내 아버지의 그늘은 이미 필요 없어지는 나이가 된다고. 응? 서둘러서 엄마가 만약에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올해, 내년 그 무렵 정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분명히 그 시기가. 그 시기를 잘 타서 엄마가 만나서 전화 통화든 뭐든 연결을 한다면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내년 올해 가을이나 내년 그 무렵에.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떤 나한테는 일을 계기로 그거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금전. 금전요? 그리고 딸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있잖아. 아이들이 되게 어려 보여요. 아니요, 큰 딸은 27이고요. 작은 딸은 18이에요. 늦둥이. 큰 딸은 작년에 결혼했어요, 선생님. 제가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키셨어? 보냈어요. 결혼한다 그래서 보냈어요. 내 혼자 힘으로. 고생하셨네. 지금 미성년자 고등학교 2학년 있고, 걔한테 이제 학원비나 뭐나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작은 딸도 아빠는 한번 정도 만나보고는 싶다 해서 아빠는 2살 때 아빠가 나왔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모르거든요. 예. 사진을 봐서 알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어리게 봤구나. 네. 내가 느껴졌을 때, 그렇게, 점을 봐드렸을 때는, 네. 엄마가 서두르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서두르지 않은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점사가 나오네요. 네.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시어머님하고 시어머님이 새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재산을 다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도 좀 있는지 집에도 정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했어도 너는 한시집 며느리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뭔 시츄레이션이야. 속으로 그냥 그걸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신랑이 만나주지를 않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자식이 있어서? 예, 자식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신랑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잖아. 그러니까요. 신랑이 전혀 엄마한테 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엄마는 지금 자꾸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무슨 연결고리나 지금 뭐 간혹가다 연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엄마한테 만나보세요라는 말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신랑 마음을 읽어보면 되게 냉랭해요. 냉랭하고 엄마의 가정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 그리고 애는 혹시 있을까요? 누구? 남편한테 애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내가 이혼했어도 남편이 여자가 있으면 혼인신고 할 수도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혼자 바깥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거를 이미 몸에 배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네, 맞아요.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고 엄마랑 사시는 동안에 살았을 때 엄마가 신랑한테 달달달 볶았다는데 신랑이 나오다시피 나왔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나왔다고 지금 그러셔. 술을 마치면 새벽 2, 3시 들어와도 좋다. 4, 5시에 들어와도 좋지만 저는 끊지 말고 좀 적당히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전화를 끊어버리고 안 들어왔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차에 가서 그냥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억울하죠, 나는. 신랑 나름대로도 숨이 막힌 생활을 하셨대요. 집에 들어와도 낙이 없었고 그런 행복함이라는 거를 행복함이라는 거를 들어오지를 않았었고 네. 지금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금 계속 반복적인 점사를 받으리고는 있지만 네. 나한테는 아직까지는 신랑이 돌아와서 여보 미안해라는 소리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남남이 이미 돼버렸어. 엄마가 바라는 게 언제 올까요라고 하는 게 조금 많이 잘못된 생각 아닐까? 그럼 기다리지 말아야 되나요, 이제는? 난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엉망이 됐어요, 솔직히. 애들한테만 올인했고. 그러면 일단 내 올해 가을이나 내년쯤에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만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만날 수는 있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히 만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네. 자식으로 인해서 엄마가 네.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만저만 하니까 대화 좀 하자고 전화통화를 하면은 모를까 그러지 네. 않는 이상은 나한테는 희박하다고 들어와요.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연락이 오게 되면 나한테 꼭 연락하라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근데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요?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도 그냥 두지도 않으실 거고, 안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예. 앞으로 뭐 대학이나 직장이나 그런 게잘 풀릴 건지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딸은 손끝에서 재주를 가지고 살으라는 아이예요. 응? 그쪽으로 많이 풀어서 보낸다면, 선택을 하신다면, 이 아이 사주에는 먹고 사는 데는 금전이 마르지 않으라는 사주야. 노력한 만큼 내가 돈이 벌어지라는 아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욕심도 많은 만큼의 내가 꿈이 많은 아이예요. 응? 꿈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엄마가 진로를 잘 선택을 해주셔서 가는 길을 조금 많이 엄마가 대화를 많이 해서 풀어주고 나면 손끝으로 이 아이가 열 손가락으로 가지고 분명히 재주를 가지고 풀어먹을 거라는 걸 나는 내 점사가 그래요. 근데 손끝으로 뭐 하는 게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뭘 배워서라도 풀어먹으면 되지. 손으로 하는 거는 그림을 아빠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서 막 대상 받고 그런 하는데 그런 쪽으로 나갈 건 아니고 그래서 손으로 뭐잘 하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이 아이가 뭐 하고 싶대요? 아직 그걸 못 찾았어요. 자기가 지금 꿈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공부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중에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네 집에 우리 같이 이렇게 빌던 분 없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딸을 느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사주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거나 진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을 할것 같으면 그냥 엄마 아예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 응? 입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그런 게 차라리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거기에서 있는 한 엄마한테는 근심으로 들어와, 근심. 그러니까 풀어 먹을 수 있게끔 풀어 먹여서, 어? 지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찾아서 내 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풀어 먹을 수 있게끔, 응? 자꾸 끈기가 없는 아이니까 끈기를 자꾸 할수 있게끔, 응? 자꾸,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선생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미안해요. 원하는 데를 못 간다고요? 예, 미안해, 엄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학에 아예 못 들어간다고 나오나요? 대학은 들어가는데 성에 차지 않는 대학을 들어가겠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점을 봐서 미안해. 아니, 그냥 못 괜찮아요. 들어가요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아예 못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엄마나 딸이 원하는 대학은 그거보다는 조금 밑에 좀 처지는 직업 대학을 들어간다.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됐죠, 엄마? 넹. 그럼 선생님 일단 뭐답 정확히 뭐잘 답이 좀 그러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엄마가 1, 2년을 신랑하고 별거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이혼 서류가 이미 끝나버렸어. 그치? 그리고 엄마하고 신랑하고 이미 벌어진 세월이 15년이야. 15년인데 신랑이 마음속에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마 신랑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텐데 지금 신랑이
신랑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엄마는 그냥 신랑만 언제 오길만 기다리고 있는 분한테, 엄마 들어오니까, 신랑 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점을 봐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내가 네, 지금, 맞아요. 내가 점을 잘못 보고 있나요?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아닌 걸 가지고 엄마 신랑 전보러 오니, 아니 저거, 엄마한테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엄마를 두 번 죽이는 거야. 그치? 내 말 한마디에 가지고 엄마가 마냥 신랑만 기다렸다가 나 원망하면 어떡해. 근데 신랑 마음을 읽어봤을 때는 엄마에 대해,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그치? 네. 기회는 있겠지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른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는데, 신랑이 엄마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엄마에 대해서 엄마한테 아예 단절을 시켜버렸다고. 맞아요. 네. 근데 뭘, 얻고 싶은 대답을 못 얻었다는데, 나는 할 말이 없지. 그치? 근데, 아니, 얻고 싶은 말을 못 얻은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허무해? 예. 허무하죠. 기다렸으니까. 허무하죠. 예.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엄마가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머나먼 당신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 엄마. 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기회를 조금 잘 타서, 네. 엄마가 조금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 아, 나는요, 만약에, 만나게 돼도 애를 좀 교섭하면서 아빠 뭐 노릇하기보다 아빠가 여기 좀 만나주고 좀 교섭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뭐 좀 여유가 된다면 뭐 조금씩이라도 양육비 조금씩이라도 보태주면 좋고 엄마 양육비 안 대줘 엄마 엄마한테 안 대줘 그래요 안 대줘요 대줄 사람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대줬어. 안 되죠. 없으면 안 돼 좋으니까 조금 벌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 말도 하고 싶고 아니야. 다른 말은 그냥 엄마가 네.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더 빨라요. 알았죠? 다른 말은 내가 저기 뭐냐 우리 나하고 딸들 안 보려고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꼭 웃고 살지 말고. 이제부터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것뿐이에요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기를 갖고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았죠? 네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